안녕하세요. 김누킹입니다. 저는 32살을 처먹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식 중고벤츠 C클래스를 타고 있습니다. 이름은 흰돌이이고 가끔 이 녀석에 대한 컨텐츠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댓글에는 이런 말이 달립니다. 삼각별에 정신 못 차리고 허세에 찌들었네 병신. C클래스 진짜 왜 사지? 이유 좀. 벤츠는 E클래스부터다. 국산차보다 성능 떨어지는 C클래스. 이러한 댓글들이 달립니다. 이런 걸 보면 머릿속에 몇 가지 반박할 만한 말이 떠오르면서 불타는 마음으로 온갖 변명거리가 떠오르지만 이내 속으로 삼켜버립니다. 제 채널을 위해서 그러냐고요? 시청자들의 자유로운 토론회장을 위해? 아닙니다. 제 채널은 욕하면 바로 정지 먹입니다. 제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뭐 나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악별에 정신을 못 차리고 10만 넘은 중고 벤츠를 2,450만원에 사서 지금까지 2년 동안 타고 있습니다. 핸들 열선이 없어 항상 장갑을 두고 다니며 그래도 꼴에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라서 옥탄가 95 이상을 맞춘 고급류를 주요하고 타이어는 아무거나 끼지 않고 한국 타이어의 프리미엄이자 컴포트 타이어계의 고급 제품 벤투스 S2 AS를 장착했습니다. 사자마자 이런저런 기본 정비비로 200만원을 넘게 썼고 엔진 오일은 6개월에 한 번씩 깔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차를 처박아가지고 문 두 짝 판금으로 200만원을 보험 처리했습니다. 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삼각별에 눈이 멀어서 지금은 엄청 후회하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흰돌이 중고 벤츠 C클래스가 졸라 좋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관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패션을 신경 쓰고 외모를 신경 씁니다. 나는 신경을 안 쓴다 하더라도 구멍이 숭숭 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남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볼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너무 과한 과시로 남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없어 보이는 것도 그렇게 좋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대학생 무렵 히피 감성에 물들었을 때는 머리를 빡빡 깎고 항상 등산복이나 추리닝복만 입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돈은 멀리하고 그것을 마치 멋진 것 마냥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대학교 친구들은 제가 거지인 줄 알고 불쌍하게 쳐다봅니다. 좋아하는 음악이 재즈 장르인데 네가 무슨 재즈를 좋아하냐고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강남 같은 곳에 놀러갈 때에도 네가 무슨 강남이냐고 놀려댑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강남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어쨌든 그런 취급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회적 관계에서 없어 보이는 것도 딱히 좋을 것이 없습니다. 적당히 주변인들과 어울리는 수준이 좋습니다. 내 고집만 앞세워 내 정의만 내세우게 된다면 차츰차츰 사회적 왕따가 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내가 가진 것들로 효율을 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개이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2,400만원으로 벤츠라는 브랜드를 이 정도의 완성도를 가진 디자인의 차를 살 수 있다. 진짜 거저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명품 우류나 신발 같은 것에 비해 자동차는 원래 아주 오랫동안 탈 수 있게 고안된 장치입니다. 5년 정도 지났으면 그냥 길들이기 정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고쳐서 타면 그만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차를 샀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스타에 로고 보이면서 사진 찍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차에서 내릴 때 주변 사람들 쳐다보면서 우월감을 느끼라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좋은 차들이 너무 많아서 C클래스로 그런 걸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타고 다니면서 누군가 물어보면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중고로 싸게 샀다고 말하면 됩니다. 이게 허세인가요? 이런 것까지 허세로 치부한다면 뭐 그런 사람과는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엔진입니다. 고작 C클의 엔진이 뭐가 좋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차량은 2000cc 터보 엔진의 184마력입니다. 고성능 차량들에 비해서는 자랑할 것이 아니나 일반 아반떼 소나타랑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벤츠는 E클래스부터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E클래스 기본과 C클래스는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백과 기본 성능은 차체가 작은 C클래스가 더욱 강력합니다. 자동차라는 것이 원래 크기가 작으면 날렵하고 휠베이스가 길면 편안함에 스탯이 찍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의 등급 나누기로 인해 차가 크면 클수록 뭐든지 뛰어나다는 말도 안 되는 선입견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독일차는 C클래스도 한 트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4, 3, 6, 3등으로 엔진에 따른 등급화가 더 다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반떼에 N 달고 4천만원 하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죠. 당연히 좋은 엔진 들어있으면 더 비싼 것인데 차량 크기로 속단하는 매우 우매한 행동입니다. 벤츠의 미션은 일반 공도에서는 병신 같지만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밟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아반떼나 소나타에서 스포츠 모드 사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공도에서 무게가 가벼운 준중량급의 차량에 이 정도 출력이면 너무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내 마감재입니다. 제가 같은 돈으로 중고 외판 뼈다고 문제없는 5시리즈도 살 수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C클래스를 산 이유는 딱 이것이었습니다. 자동차를 평가할 때 각자의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기준은 차량의 운동 성능보다는 디자인입니다. 벤츠와 BMW의 운동 성능 차이는 개인적으로 체감하고 느낀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운전 스타일이 과격하고 와인딩도 돌고 고속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이나 전문 리뷰어 분들이라면 세세하게 비교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타기에는 그게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펙상으로도 크게 차이가 나는 브랜드들도 아니고 미세하게 장단점들이 존재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준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실내에 있습니다. 벤츠의 실내 디자인과 마감은 차량의 가격에 비해 굉장히 후한 수준입니다. 아주 고급 소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쩜 이렇게 현명하게 고급감을 낼 수 있게 디자인되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벤츠에 비해 BM이 더 뛰어나다고도
것들 운동 성능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BM의 실내 디자인과 마감은 솔직히 벤츠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조금 허접한 면이 있습니다. 2014년에 처음 나온 W205 C클래스이지만 실내 디자인은 아직도 굉장히 뛰어난 세련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2년이 넘게 이 차량을 타고 있지만 이 실내는 아직도 질리지 않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의 만족도를 꾸준히 올려주는 부분도 당연 이 실내에 있습니다. 외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해지고 그냥 차 타기 전에 식별용으로만 느껴지고 별로 쳐다볼 일도 없기 때문에 무뎌지기 마련이지만 실내는 항상 타서 오랫동안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돈으로 새차 아반떼를 사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도 실내 플라스틱 마감들을 계속해서 쳐다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이 차를 사지 않고 아반떼나 소나타를 샀더라면 지금쯤 다른 차를 알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차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개꿀 외판 뼈다가 문제없는 중고 E클래스는 좀 갖고 싶습니다. 이미 충분히 만족스럽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지극히 개인적인 32살 처먹고 벤츠 C클래스 구매하고 느낀 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킴이었습니다.